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들 레인입니다. 아주 갈수록 아들이 장난기가 대단해요. 대빵대도. 에이, 빨리 얼굴 커져. 앉아봐. 자, 오늘의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리 못하시는 분들 많다 그래서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밥인데요. 비빔밥. 아, 되게 쉬워요. 부추 비빔밥인데요. 부추하고 깻잎하고 양파하고, 그러니까 채소도 씻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잠깐만. 씻어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 자, 씻어가지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냥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 이제 다진 마늘. 하고, 또, 그 계란말인가? 계란말 나중에 했고, 그 다음에 양념 뭐 했는지. 양념? 아! 보여드려. 여기에. 이게 피쉬? 뭐냐면, 예, 맞아요. 이거 피쉬 소스인데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없으면 까나리 액젓도 괜찮아요. 요거 조금 뿌리고요. 고춧가루 뿌리기만 하면은 되게 맛있어요, 이게. 먹을만해요. 아들도 먹더라고요. 채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리고 라면, 라면은 다 보여드려. 가장 맛있다는. 가장 맵다는. 전에 한번 또 청이 있으셨어요. 짜잔. 틈새라면. 맞아요. 틈새라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자. 이거도 이거. 아, 매워서 못 먹을까봐요. 딸. 매운 거 먹는, 예, 라면 팁이에요. 이렇게. 생달걀 풀어가지고 앞에다 놓고 이혼이 못 먹겠습니다. 여기다 담가 먹을까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트려야죠. 매워요. 솔직히 뭐 그렇게 매워보진 않는데 네. 제일 맵다 해서. 그러게 말이야. 틈새라면이 뭐 불닭보다 더 맵다는 소리가. 뭔가 비주얼로 네. 봤을 때 솔직히 그냥 진라면급인데. 그러게. 아니 진라면보다 덜 매울 것 같아 오히려. 글쎄. 거의 참기라면인데. 자, 이제 이걸 비비고. 맛있겠죠? 아니 겁나는데? 8천이라 돼서? 뭐가 겁나. 너무 이쁘게 잘 비벼집니다. 아니 음식 사진 제대로 보고 싶으시면요 인스타 들어오세요. 인스타에 제가 한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갖고 지금 영파로 두시고 그 다음에 제 이름 그냥 김현원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RLAGUSDNJS 이렇게 하시면요 요거 사진 보시세요. 매워 아들? 뭐든 찍어 먹어. 맵지 않아. 별로 그러니까 저도 맛을 봤는데 별로 그렇게 안 맵던데 해서 전 준비했어요. 짜잔 청양고추 맛있겠죠. 밥이 좀 꺼내놨더니 덜 비벼지네요. 내가 잘못 산 게 아닐까? 틈새라면 맞지 않아? 이게 별로 없다고? 1981? 자 그럼 저는 밥부터 일단 푹 떠서 뭐니까 우선 계란은 앞으로 치워둬야겠다. 맵진 않은 거 같으니까 계란은 앞으로 치워두고 진짜 맛있어요. 실틈 없이 매운맛. X 실틈 이씨 매운맛. 아니 뭐까지? 저는 이게 확실히 불나처럼 먹으면서 점점 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아, 네, 한번 해보고. 계란 넣고 치워놓고 먹을 수 있겠어? 진짜 괜찮겠어? 딱히. 아침에 좀 꾸물꾸물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나는 메뉴 골랐어요. 안 되겠다. 점점 매워진다. 난 모르겠는데. 찍어 먹어. 아, 그냥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그러면 매운맛이 안 가실 거야. 저기다 면을 적셔갖고 먹는 게 나을 거야. 그래야 달걀을 뭐 섞으든지 하지.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 해줬는데 우리도 어떻게. 까먹었었는데 이제. 까먹었어? 하도 안 먹어서? 매운 걸 엄마랑 있어서 잘 먹게 됐어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접시어서 이렇게 먹으면요 안 매워요. 너 혼자 터트려도 돼? 그럼 당연하지. 이제 터트려야지. 그래야 먹죠. 안 터트리면 어떻게 먹어요? 이건 아 조금 맵긴 해. 이게 청양고추 때문에 매운 건지 얘 때문에 매운 건지. 밥도 먹어 아들. 제일 맵다는데 이게 핵불닭이랑 공급이래. 요 공석이 그냥 오긴 한다. 맛있겠죠. 그지? 이거 불닭 터지겠다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줬어요 제가. 근데 좀 컸다고 이제 안 먹더니. 여기 생각납니다. 여기 생각나? 왜? 전에 불닭 처음 먹고 아 매워 아 매워. 아, 근데 불닭이 아니었지 신라면인가였지. 신라면인가 라면인가.
너무 신나면 어때? 어릴 때야 그랬지. 저는 이러고 있어서 엄마가 이거 계란을 땄는데 내가 싫다고 했다가 엄마가 말 듣자고 들었잖아. 많이 막 좀 말 안 들어서 언제 우리가 잘못된 적 있어?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솔직히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근데 솔직히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 처음엔 그렇게 살갑지가 않은데 막상 먹어보면 맛있어. 솔직히 비주얼상으로는 좀 그래 뭔가. 비주얼은 별론데요 맛은 괜찮아요. 맛은 맛있어 되게. 밥도 먹어야 돼. 너 이거 조금 맛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데 솔직히 싫었는데 먹는 게 더 맛있어. 헹궈서 찍어가지고 양념을 비주얼은 그렇게 안 매워요. 사실 청양고추랑 지금 같이 먹고 있거든요. 좋은 거 한두 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좀 소외감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고 또. 왜? 마이둥이 분들이 소외감 느낀다고 처음 보는 분. 소외감은 뭐? 이렇게 뭐라고지 이렇게 나만. 아, 오래 보시던. 분들 위주로만 얘기하나 이제. 하긴. 그러면. 자주 보셨을 때가 아니지만 오래전 보셨겠지만 보셨을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표현을 바꿀까? 천영상 기억난다. 천영상은 안 할 수가 없어. 기억이 제일 레전드였지. 레전드까지. 아, 요새 정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첫 영상에 정말 쇼킹하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쇼킹하게 몇 개 먹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올려줘 보세요. 이런 건 어때? 리얼한 양념치킨의 캡사이신? 이미 넣은 것 같긴 한데 이미 넣은 상태에선. 근데 캡사이신 스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라면 회사에서. 아니야, 나 밥 한 술이라도 좀 떠라. 너 밥 하나도 안 먹었다. 미안.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그랬어. 이거 초탈했잖아 이 채소. 얼굴 봐야지. 알았어. 카메라를 한 눈을 못 맞추겠어. 왜? 왜? 응? 가시적 상란질이야. 왜? 무기와라 루피. 응? 무기와라. 무기와라 또 뭐야? 느낌 모자. 너 자주 방학이라고? 원피스를 신나게. 원피스를 신나게 보고 계세요. 시간 나니까 아주 더 봐요, 더 봐. 아, 언제 보겠어요? 지금 실컷 보라 그래야 돼. 겨울방학이 제일 좋아. 왜? 겨울방학하지? 그럼 다시 계약하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본방학이야. 방학 때문에 순전히? 학교 가는 게 더 재밌잖아, 친구들하고. 그렇긴 하지. 근데 친구들하고는 학교에서도 장난나? 학교 밥도 좋고. 응? 학교 밥도 잘 나오고.
솔직히. 아, 좀 맛있긴 하지. 그치? 막 굉장히 맛있게 나오잖아. 매워? 거의 후추? 응. 거의 뭐가 들어갔나? 매운 표정인데? 표정이? 응. 응, 뭔데? 라면이야? 아니면 밥? 밥은 아닐 텐데. 응, 그게 아니라, 응. 코가 들리면서도, 응. 거의 뭔가, 응. 후추 비슷한. 귀신이 내 후추 뿌린 거 어떻게 알았지? 응? 아주 아들이 대장금이야, 대장금. 어떻게 알았니? 밥에다, 아니 뭐지? 이거, 양념에다가 제가 후추를 썼거든요. 보수도 그것만 있었으면 장군이었을 거야. 지금도 장군이죠. 이제 보수가 뭐야? 나도 좀 보네. 깔끔한 내 졸이지. 엄마도 그렇지? 어떻게? 잠깐만. 엄마 돌았지? 까불다가 뭔가를 삼켰어요. 그지? 너도 뭔가 있었지. 오. 깜짝 놀랐어. 깜짝. 뭐지 이게? 엄마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응,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뭔가 코가. 뭔가 모기. 그니까. 뭐지? 이럴 때는 밥을 삼키는 게 약이라고 배웠어요. 거기 뭔가 걸리면. 상사뼈 같은 거 걸렸을 때 할머니가 밥 꿀떡. 그 방법이 위험할 수도 있어. 가시가 작으면 괜찮은데 가시가 너무 크면 그 방법이 굉장히 위험해. 병원 가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고춧가루나 아니면 뭔가 매운 걸 가시가 크면 밥 삼키다 어떻게 돼? 그럼 큰일 나. 왜? 아니 식도에 걸릴 수도 있고 식도를 막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서 안 돼 그거는. 아니, 반대로 삼촌이면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삼촌이면 이렇게 몸 다 찢고 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게 잠깐 걸리버려가지고 얼른 밥 먹었는데 생선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고춧가루가 커지는 재미. 에이, 고춧가루가 거의 커져. 스키야키? 아니, 사실은 뭐 실틈 없이. 스키야키가 일본어야? 실통 없이 매운맛이라고 그래서 잠깐 줘봐봐. 실통 없이 매운맛? 이게 뭐 제이베는 이게 뭐지? 스코빌 지수? 이게 진짜 제일 그거 맞아? 분명 8000이라 들었는데. 아니 말고. 아니 말고. 그냥 다 핵불닭을 먹어놔서. 그래서 그런가? 아니 정말 그냥 그대로 그렸거든요 이번에는요. 무슨 맛인지 보려고 그냥 파만 넣었어요 제가. 파가 매운맛을 뜬 게 혹시나? 아니지, 파도 매운맛이 나는데. 아무튼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입에 기대하신 것만큼 그렇게 매운맛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 뭐 아니면 너는 그렇게 먹겠구나. 아니네요. 나는 뭐 넣을 수 있었어? 맛있긴 한데. 무슨? 왜 그래? 옆에 달걀 주면 먹을 수 있겠어? 응? 응? 달걀 치우면? 아이고 달걀이 어디 있다 그러면 여기 국물 빠뀌었구만. 그런 거야? 응응. 국물은 내가 좀 좋아하잖아. 그럼 그렇긴 한데 할 말이 없는 엄마. 그럼 아들이 그래도 남자라고 조금 허세가 허세라니. 약간의 허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들? 언니야 나는 갓 이연이야. 갓 이연이야? 왜 갑자기 갓 이연으로 바뀌었어? 갓 우섭이 응? 됐으니까. 뭐라고? 아니야. 그냥 하나 더 따야겠다.
계란 사가지고 한번 봐. 계란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있다. 아마 큰 소리 치셨나요? 그 앞에 국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조금 맵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맵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아들은 지금 뭐 해줘? 먹어야죠? 맛있는 거 먹자. 저거 달걀 깨는 법이에요, 쇼? 달걀 감이 네가 나의 기우다니 짱강. 아휴, 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건 또 무슨 대사야? 대사 아니야. 그럼 뭔데? 이렇게 X자로 가르는 게 뭔가 만화에서 되게 멋있어 보여서. 쌍칼로? 응, 이렇게 두 칼로 이렇게 쌍강 하고 X칼로. 인사드려? 말아? 아니, 밥은 다 먹어야지. 똑바로 드시 먹어야 돼. 이상한 닉네임을 봤어. 말하면 안 돼. 진짜 이상한 닉네임. 뭔데? 말하면 안 돼 이건. 야,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궁금하시죠? 나도 궁금하다. 안 궁금하시겠냐? 응. 유튜브 닉네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다른 데서 오는데 엄청 많아. 그러면 괜찮고. 말해 말아. 얼마나 이상한 거래. 말해 말아. 말해봐. 삭제 안 했더니. 알았게. 해. 응. 부화욕은 참아도 성욕은 못 참는다. 진짜 이러면 말 안 하려고. 아이고. 또 어느 분이냐 어느 분. 훌륭하다 훌륭해. 그리고 또 요즘 웃기는 게 많아. 그리고 또 그 댓글 단 사람이 님 닉네임 싫어하임. 어느 도대체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야? 우리 분들이랄까. 아니 사실은요 저도 이제 댓글을 매일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봐요. 본데 이때까지 좀 기억났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그 닉네임은요 한글 모르는 개님. 정말 이게 프로필 사진이 개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귀여운 사람을 보면 멍멍 짖는 개님도 있었어. 그리고 또 뭐? 박연희도 있었다. 응? 박연희. 그 시바견 있잖아. 프로필 사진이 시바견이고 박연희고 또 다른 사람은. 시바견 프로필 사진 유행인가? 만화 생각해보면 뭐야? 만화 수 되게 엄마 댓글에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프로필 사진에 개 사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저는 이제 프로필 사진 데리고 쓰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꽃 사진이나 아니면 동물 사진이나 아니면 고양이 사진이니까 뭐 고양이나 개나 꽃이나 이제 올려놓으면 우리끼리 이제 농담하는 게 있어요. 내 친구가 개 됐나? 고양이 됐나? 아니면 꽃 됐나? 아 그럼 왜? 그래? 이렇게 어른들 유치해 보여. 어른들 유치해 사실 똑같아. 나이만 먹었지 달라질 것 같아? 동심은 그대로인가? 아니 동심은 파괴됐지? 동심이 파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나. 이제 보시는 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린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어른들도 똑같아 동심. 그래? 근데 크게 안 달라. 일본 만화를 본 순간 동심은 파괴돼. 왜? 일본 만화에서? 이미 동심이 파괴돼. 그걸 진짜요? 보면 일본 만화는 일본 만화 중에 거의 내가 봤던 건 거의 다 끔찍한. 그럼 보지 마. 아니야 근데 원피스는 너무 재밌어서 안 볼 수가 없어. 알았어. 원피스 나루토 보루토 새로 나왔어. 끊어봤어요.
이러고 애가 뭐 보는지 저도 조금씩 봐요. 그래서 다 봤어요. 오늘 다 먹었다. 인사드릴까? 맛있지 않고 먹으니까. 맛있지 않고 내일 뭐 팔천이라고? 너 달걀 두 개째인데? 허세남이에요, 허세남. 아, 국물이야. 알았어, 인사드리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 하지 좀 말라고. 너 욕먹어. 좀 하지 마, 하지 마. 무서워 죽겠어. 하지 마. 하지 마. 아,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막 창피하지 않을까, 나중에 영상. 어, 너 나이 먹고 나중에 이제 한 2, 2년만 지나면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벚꽃 찍은 건 솔직히 하나도 안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난은 네가 좀 창피할 것 같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왜 그래? 무서워. 빨리 인사드리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